안녕하세요. 테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 낚시왕이란 주제로 코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예능을 보다 보니까 낚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도시어부라는 예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엔트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낚시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될 오브젝트는 많아요. 무려 5개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개는 배경으로 활용할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실제 오브젝트로 활용이 될 거예요. 먼저 줄무늬 물고기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줄무늬 물고기는 미끼를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미끼는 이제 먹이죠. 물고기 먹이. 물고기 먹이를 계속 따라다니는 물고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끼가 필요합니다. 이 미끼는 화면의 위, 그러니까 물의 위에서 아래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볼 거고요. 물이라는 오브젝트는 물 속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왕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어부죠. 실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호스라는 오브젝트는 이제 물 밖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배경과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서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리를 지금 실행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오늘 필요한 오브젝트를 만들기 전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엔트리 봇을 X자 표시를 눌러서 삭제를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쓰일 바닷속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바닷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교재 기준으로 해서 바닷속 2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이것도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교재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거 줄무늬 물고기 이걸 선택을 하고요. 적용을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속 배경, 바닷속 배경이 나타났고 이 안에 물고기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사실 뭐 바꾸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지 않고요. 대신 물고기만 지금 너무 커서 크기를 좀 작게 해볼게요. 크기를 작게 할때 아무래도 이렇게 연필 표시를 누른 다음에 이 크기에서 지금 100으로 돼 있는 거를 50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고요. 좀 편하게 할 친구들은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해도 좋습니다. 편한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끼를 추가해 볼 건데요. 미끼,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서 미끼라고 검색하면 없어요. 없죠? 모든 오브젝트가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를 미끼처럼 활용해 볼 거예요. 그 미끼를 닮은 오브젝트를 찾아볼 거예요. 뭐, 어떤 걸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교재대로 긴 해파리, 여기 나와 있죠? 긴 해파리라는 오브젝트를 마치 미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미끼가 무지하게 크죠? 물고기가 미끼를 먹는 건데 지금 미끼가 물고기를 먹게 생겼어요. 미끼가 너무 커요. 그래서 미끼를 좀 작게 해줘야 좀 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긴 해파리를 일단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긴 해파리가 아니라 오늘은 미끼로 쓸 거니까 미끼. 그리고 크기는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25로 줄여줍니다. 굉장히 작아졌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미끼 같잖아요.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장면 1로 되어 있죠? 이제 여기 장면을 옆에 보면 X자 표시가 있고요. 이건 절대 누르면 안 되겠죠? 없어지니까. 옆에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줄게요. 그러면 장면 2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 2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여기서는 호수. 자,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교재 기준으로 두 번째 거 호수를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낚시왕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네, 이상하죠? 이 낚시왕이 물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물속에서 낚시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띄워놓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 어부는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땅 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 준비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코드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장면 1에 바닷속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항상 물속, 지금처럼 장면 1 물속의 상황이 먼저 나오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밑에 보면 장면 1 시작하기라는 블럭 있죠? 이걸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 공포 영화 볼 때도 효과음이 있어야, 배경음악이 있어야 조금 더 긴장되고 막 무서운, 막 당장이라도 귀신이 막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리, 왠지 바닷속이니까 파도 치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소리 탭에서 소리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위에 부딪히는 이 파도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도 여기 나와 있죠? 들어볼까요? 이 소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 장면 1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라? 물소리가 나라. 소리 카테고리로 가서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재생하기라는 블럭을 끌어봐 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도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장면 이번에는 장면 2로 가는 거예요. 장면 2로 가서 호수 배경이죠. 이 호수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시작 카테고리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장면 1 시작하기 블럭을 그대로 가져와서 장면 1에서 시작해라. 자, 장면 2죠,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장면 1로 갑니다. 바뀌죠? 당연히 장면 1에서 시작하기 누르면 그대로 장면 1에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블럭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블럭이 있기 때문에 장면 2에서, 현재처럼 장면 2에서 시작하기 눌러도 장면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이제 장면 1로 가서 미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이번에는 미끼가 위에서, 이 화면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시작하기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장면 1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라? 일단 미끼가 등장해야 되겠죠? 맨 위에서 등장하는 게 낫겠죠? 중간에 갑자기 생기면 이상하잖아요? 위에 등장할 거예요. 움직임 카테고리로 가서 X, Y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밑에다가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미끼가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렇죠? 랜덤으로 등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X, 여기 지금 0에 해당하는 값을 랜덤으로 바꿔줄 거예요. 무작위수로. 무작위수로 가려면 어느 카테고리로 가야 될까요? 네, 정답은 계산이죠. 계산으로 가보면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수라는 블럭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X 값은 왼쪽으로는 약200 정도, 마이너스 200 정도, 오른쪽으로도 약200 정도 가면 이 화면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 오른쪽 10에다가는 그냥 20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Y는 지금 0으로 돼 있는데 맨 꼭대기, 이맨 꼭대기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화면 여기 보면 맨 꼭대기 Y 좌표 값이 약13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35, 135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X 좌표는 마이너스 200에서 200 사이에 랜덤으로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Y가 135 위치로 해놨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서 서서히 등장하겠죠. 자, 등장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 미끼가 한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려면 움직임 카테고리로 갈게요.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블럭 중에서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사용을 할게요. 떨어지는 거니까 옆으로 미끼가 막 옆으로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세로 방향으로만 쭉 떨어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10이면 너무 빨리 떨어져. 순식간에 촥 떨어지고 사라지니까 숫자를 바꿔볼 건데 좀 작게. 한 0.5. 그런데 떨어지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반드시 이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으로 가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끌어오고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끼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미끼가 다시 위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름에 있는데 지금 만일 무엇무엇이라면 이라는 블럭을 밑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미끼가 어디에 닿았는지, 이 아래 바닥에 닿았는지 판단하려면 판단 카테고리에 가야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참이라는 위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른쪽에 보면 아래로 삼각형이죠? 이걸 눌러서 아래쪽 벽을 클릭을 해줍니다. 가끔씩 여기 보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가봤을 때 여기를 오른쪽 벽으로 해놓는 친구가 많아요. 오른쪽, 아래쪽 왠지 좀 비슷하잖아요. 아래쪽 벽에 닿는가? 이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래쪽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겠죠? 흐름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라는 블럭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 누릅니다. 미끼 여기서 등장했죠? 점점 떨어집니다. 끝까지 오면 다시 랜덤으로 X 좌표 값이 바뀌었죠? 떨어지면 다시 또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X 좌표가 지금 이 사이에서 무작위수로 지금 바뀌고 있고, Y를 135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맨 꼭대기에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0.5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에 의해서 서서히 떨어지게끔, 그리고 바닥에 닿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게끔, 여기까지